무서워요. 글 쓴 지은 님 한지혜. 주민은 개가 무서워요. 큰 개, 작은 개, 까만 개, 하얀 게. 하얀 개, 까만 개, 얼룩무늬 개, 아주 작은 강아지까지 다 무서워요. 아가 칸을 집으로 데려온 날도 그랬어요. 강아지 이름이 칸이란다. 한번 안아보렴. 싫어요. 발톱으로 칼치면 어떡해요? 그럼 살짝 쓰다듬어 볼래? 내 손을 꽉 물면 어떡해요? 칸은 주르자 좋은가 봐요. 존이만 보면 쫄로 달려와 안아달라고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존이는 하루 종일 도망 다녀야 했지요. 조리자! 엄마 칸이 마루에 휘었어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아빠 칸이 내 장말 잡아당겨요. 칸이 장난하는 거야. 엄마 칸이 내 공에 핏 묻혀요. 같이 공놀이 하렴. 칸이 휴지를 물어뜯었을 때는 종이가 후종을 끌었어요. 들었어요. 휴지를 쓰고 나서는 제자리에 놓아야지. 종이는 칸이 정말 미웠어요. 칸이 없어지면 좋겠어. 다음날 종이가 돌아왔는데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칸이 보이지 않았어요. 칸이 없어졌다. 만세! 하지만 칸은 엄마 품에 안겨 돌아왔어요. 종이야, 칸이 많이 아프다는구나. 엄마 말에 주민은 덜컥 겁이 났어요. 내가 미워해서 아픈 거면 어떡하지? 하루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조그만 칸이 더 작아 보였어요. 그날 밤 조니는 칸이 낑낑대는 소리를 질렀어요. 조니가 마루로 나와 살금살금 다가가자 칸이 살며시 눈을 떴어요. 칸아, 목말라 물 줄까? 칸이 크고 촉촉한 눈으로 주니를 올려다 보았어요. 주니가 물을 가져다 주자 칸은 작은 혀로 혀를 핥적핥적 물을 마셨어요. 주니가 손을 내미니까 갈죽갈죽 주니의 손을 핥았어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주니 손은 약순. 칸의 배는 똥배. 종이는 칸의 배를 살살 쓰다듬어 주었어요. 엄마처럼 말이죠. 새근새근 칸의 숨소리가 들리자 차례로 종이가 종이 또 감겼어요. 그로 칸은 다시 건강해졌어요. 다시 마루에 신하고 양말을 물고 다니고 종이만 보면 쪼르르 달려와 팔짝팔짝 뛰었어요. 하지만 주니는 도망가지 않아요. 으이, 내 이놈. 주니는 이제 알거든요. 주니가 배고플 때 칸도 배고프고, 주니가 졸린 때엔 칸도 잠이 오고, 주니가 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칸이 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말려.